내년 서울 강남권에서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토지 보상금이 풀립니다. 내년 중 강남권에서 보상이 예상되는 곳은 대표적인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방배동 성디마을,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강남구 수서역세권 등세 곳입니다.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선 시세 등을 고려할 때 보상금이 1조 원 안팎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. 강남 지역에서 대규모 토지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2010년 강남 세곡, 서초 우면 등 보금자리 주택지구 이후 8년 만인 만큼 인근 주택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될지 관심이 모입니다.